황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어떤 호재에도 지금 고점 매도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 백업 플랜과 그리고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으면 뭐 문제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오든 간에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할수 있다. 라고 좀볼수 있겠죠. 자, 지금 이거는 이 내려놓는 마음, 그러니까 평정심을 가지고 유연하게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흘러가면 저렇게 대응할 거다 하는 유연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산 가격 그리고 뭐 수익이 뭐 얼마였는데 얼마로 뭐 줄어들었다 이런 거에 자꾸 얽매이게 되면은 내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계속 붙잡죠. 내가 뭘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게 미련으로 남아서 계속 붙들고 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항상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큰이 어택을 받게 만드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이 계속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죠. 그 감정이 계속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010-2288-1삼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HLB의 흐름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이게 얼마나 좋은 호재입니까? 리보세라닌 미승인 청신호가 떴다. 그리고 일정 통보를 받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이름이 이달 말 비모 실사를 받는다. 미승인 청신호다. 이 소식이 정말 열몇 개가 떴죠.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떴는데 심지어 오늘은 11시 30분에 개선된 임상 결과 추가로 제출했고 늦어도 3월까지 결론이고 매출 2조 이상 기대가 된다. 자, 이런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까지도 나와서 지금 뭐이 나올 만한 지금 내보낼 만한 호재가 거의 다 나왔죠. 과거에 이렇게 이미 나와 있던 이런 내용이지만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들이 다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이렇게 아주 크게 북치고 꽹가리친 이런 호재 소식이 나와서 청신호다, 불확실성 해소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가를 높여줬으니 나는 매도하겠다.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HLB, 지금 매수가 48에 1억 이상, 매도가 76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매도가 제일 크고, HLB 매도가 제일 두 번째인데, 2등으로 매도가, 1억 이상 매도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매도 주체를 보면은, 이 메이저들이죠. 신한이 12만 주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2만 주나 매도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126억이고, 그리고 외인 매도가 92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한국도 매도하고 있다. 삼성이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찝찝하고 너무나도 좀 별로인 모습으로밖에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고. 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이상조짐이 나타났죠. 이상조짐이 이렇게 좀 나타났는데, 이상조짐이 나타나고 나서, 자,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 호재를 만났고, 각종 소식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뿌려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재신청을 했는데, 위에서 매도 기회로 활용해서 고가 매도, 고점 매도, 그러고 매도.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에서 한번 크게 밀어올린 상태에서 지금 여기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크게 올랐던 부분에 하단 부분 수준까지 한번 도달했죠. 이 상당한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좀 바라볼 수 있었던 상황인데 좀 끌어내렸다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여기에서 이제 밀고 올라갔어야 됩니다. 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갈 자리에서 반응을 하지 않고 밑으로 밀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밀린 상태에서 차트가 볼펜 하단에다가 60선 수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겠다라는 지금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다시 밀릴 수도 있었지만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비모 소식이 나왔죠.
이 비모 소식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에 쏟아 이 엄청난 분위기로 지금 달아오르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자, 그런 분위기 다 무시해버리고 여기서 다시 그냥 밑으로 끌어내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00원이 내리고 있죠. 그럼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런 호재가 나왔으니 위에서 고점 매도하고 계속 매도하겠다. 물량을 계속 파는 관점으로 보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횡보를 계속했는데 이런 횡보에서 에너지가 위로 쏘거나 아래로 쏘거나 이제 결판이 날 만한 그런 위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치까지 와 있는데, 자, 지금 이 호재가 강력한 호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올라갔어야 했나, 여기서. 또는 여기서 올라가줘야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매도 기회로 삼고 매도 기회로 삼는다. 아, 거의 뭐 희망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 결국 세례 마음이죠. HB는 지금 뭐 당장에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수익이 난다거나 그런 기업이 아니죠. 재료주입니다. 재료주. 그리고 세력주인데 세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지금 FDA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HIB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FDA 허가를 받아냈느냐? 그건 아니죠. 데이터는 뭐 물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그리고 C1이 될까 C2가 될까 아직 모르겠죠. 아주 모르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HIB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9% 확률로 허가 난다 이렇게 정말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서 정말 기분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었고 이제 정말로 이제 가는구나 했는데 여기서마저도 시야를 받고 엄청나게 떨었죠. 근데 어찌 보면 여기서 매수 기회를 한번 더 준 거라서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래도 이제 다시 또 수익을 내면서 이런 부분 상쇄를 시켰지만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다 잡았다 그러면 수익이 거의 뭐 요만큼 수익 내고 또 이만큼 수익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제 엄청난 아픔을 한번 경험을 했죠. 이런 경험을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비모 소식 이런 좋은 소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으로 단기라도 한번 쭉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 세력들이 밀고 올라가면 못 올리겠습니까? 여기까지 거 올리면 되지.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자, 그런데 그런 소식마저도 고점 매도로 활용을 해버리고 있는 이 모습이면, 아,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흐름이 너무나 좋지 않다. 어떻게든 비싸게 팔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너무나 지금 강한 상태입니다. 너무 강한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이 HIB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세력들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죠. 세력들이 팔겠다 그러면 주가는 못 올라갑니다. 지금은 HIB는. 지금 C2로 세력들은 아예 뭐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시키고 있죠. 그러다가 만약에 C1이 나오면 올리면 그만이죠. 얘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뭐 비모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자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C1이 제발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브러시 해소까지 되었으니까 11월 15일까지 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력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일정이면은 자 지금 분위기가 확 후끈 달아올랐으니 시가를 높이고 거기에서 매도해가지고 계속 매도를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 결국은 그거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이. 그러면 지금 상황이면은 이런 엄청난 좋은 호재 재신청 그리고 비모 일정이 확정됐다. 이런 소식에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이 정도 흐름은 뭐 500원 하라 뭐 나올 수 있는 거죠. 시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아쉽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그렇게
어택을 받을 만한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가 문제다. 앞으로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가 문제다. 이게 이제 HLB가 지금 손에 쥔 게 없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위태위태한 이런 이 중단 결정에서 위태위태한 상황에 흐름이 나오다가 이 중단 결정에서 좀 헛발질이 나온다. 여기도 위태했던 상황이 오니까 이렇게 좀 흘러내렸죠. 그러다 뭐 올리다가 다시 밀리죠.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상당히 기분 나쁜 흐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좋지 않은 조짐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이거 다시 밀고 내려가는 흐름이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아주 기분 나쁜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 거의 묻지마 매도 수준으로 신한에서 나오고 한국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죠.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밖에 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좋지 않다. 그래서 이 강력한 어떤 백업 플랜과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강한 뭔가를 결단을 좀 내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 제가 이렇게 정말 많은 글들을 제가 써드렸죠. 이런 부분을 정말로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깊게. 어찌 보면은 위기가 엄청난 기회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